네, 마크다운 튜토리얼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기본적인 신택스에서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뭐 오늘 배우는 거는 마크다운의 기본 신택스예요. 그래서 마크다운을 지원하는 모든 렌더링 머신 웹브라우저에서 다 지원해요. 그런데 이걸 잘 네, 오늘 배울 거는 마크다운 신택스. 네, 오늘 배울 거는 마크다운 신택스에서 기본 신택스예요. 그러니까 마크다운을 지원한다라고 하는 모든 프로세서, 웹브라우저 이런 것들이 다 이 기본 기능들은 다 지원합니다. 제가 강의하는 내용은 그 마크다운 가이드.org에 들어있는 내용을 그대로 강의한다고 말씀드렸고, 마크다운 뷰어는 예,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쓴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난 강의에서 설치하지 않으신 분들은 툴들을 설치해서 공부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기본 문법에 대한 거는 markdownguide.org에 들어있는 여기 메뉴에 가서 보시면 네, 베이직 신택스라고 있어요. 베이직 신택스 요걸 그대로 따라가면서 그대로 해보겠어요. 그러니까 요 내용을 같이 보시면서 여러분들도 같이 실습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네, 이거예요. 제목이에요. 헤딩즈는 제목이란 뜻입니다. 제목인데 레벨이 1부터 6까지 있대요. 그러면 이제 해보시면 되죠. 오케이, 여기서 샵. 네, 쓰는 방법이 샵샵하고 한 칸 띄고 레벨 2 뭐 이렇게 써볼게요. 여러분 한글 써도 똑같이 잘 써집니다. 레벨 2 샵샵샵 레벨 3 이렇게 되죠. 여러분들 여기 제가 띄어쓰기를 했는데 이 띄어쓰기가 해든 안 해든 상관은 없는데 여기 밑에 보시면 하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제목이 있는 곳은 자동으로 포매팅이 돼서 묶어지기 때문에 나타나는 오른쪽에서 보시면 이 부분에 보이는 건 똑같아요. 하지만 이렇게 소스 코드는 이렇게 떨어뜨려서 놓는 것이 좋다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면 이런 생각할 수 있어. 아, 여섯 번째가 맨 마지막이구나. 여섯 개 했어요. 레벨 6. 해간. 미안합니다. 근데 제가 여기를 붙였었는데, 약간 이렇게 색깔이 파랗게 안 되고, 그렇게 되죠. 그래서 떨어뜨리는 게 좋다는 겁니다. 근데 물론 오른쪽에 프리뷰에서는 제대로 보여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것도 고칠게요. 레벨 6. 그 다음에, 그럼, 이런 것도 한번 여러분들 심심하니까 한번 해보는 거예요. 일곱 개 치면 어떻게 될까? 하나, 둘, 셋, 넷 하고 그랬더니 안 되죠. 지금 이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가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샵이 일곱 개 때부터 그냥 샵 일곱 개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아, 그러니까 헤딩 레벨은 여섯 개까지가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샵을 쓰는 방법 외에도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대신 쓸 수 있는 alternative 신탁스가 있는데 밑줄을 치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첫 번째 레벨 헤딩은 이렇게 씁니다. 제목을 그냥 써요. 제목을 레벨 1 타이틀 이렇게 쓰고요. 요 밑에다가 굵은 두 개짜리 줄로 몇 개 이상 긋니다. 몇 개 이상이냐면 몇 개더라? 한번 해볼까요? 두 개 이상 되나? 네, 하나면 네, 하나도 돼요. 그러니까 하나 이상만 이렇게 줄을 치면 자동으로 이게 레벨 1으로 바뀝니다. 그럼 레벨 2는 어떻게 되냐? 레벨 2는 하고 그냥 쓰고요. 여기다가 그냥 마이너스로 줄을 치면 이렇게 돼요. 그러면 그다음에 레벨 3는 어떻게 되느냐? 그건 저도 모르겠어요. 언더라인을 좀 쳐볼까요? 언더라인을 쳤는데 줄이 쳐지네요. 그죠? 이렇게 라인이 하나 쳐지네요. 아, 언더라인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레벨 3는 없어요. 이렇게 얼터너티브 텍스트고요. 여기 베스트 프랙티스는 꼭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하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이렇게 샵 다음에 여기 보세요. 샵 다음에 붙였었죠. 붙여 쓰지 말고 샵하고 한 칸을 띄었어라. 그리고 제목이 있는 샵 그거는 위아래로 줄을 한 줄씩 떼라. 이게 권고사항이에요. 이렇게 하면 좋다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패러그랩이에요. 패러그랩은 어떻게 되냐면 문단을 만들려면 그냥 칠해요. 뭐 이렇게 막 치면 됩니다. 뭐 이렇게 하고 치면 돼요.
근데 그 문단을 떨어뜨리 보세요. 제가 요만큼을 카피 뜰게요. 그래서 붙여놨어요. 그랬더니 문단이 이렇게 떨어졌어요. 그러면 자 보세요. 여기 문단을 요한 줄이 비어 있는데 한 줄이 비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네, 붙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아하 문단을 떼는 거는 그냥 빈줄한 칸이 있으면 되는구나. 그러니까 비어 있는 칸한 칸. 그런데 이 비어 있는 칸이 아니고 무엇인가 써 있는 칸이면 문제가 생기겠죠. 빈 줄이어야 됩니다. 빈줄 하나가 있어야 패러그래프가 떨어진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마크다운에서는 패러그래프를 만들 때, 문단을 만들 때될수 있으면 인덴테이션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패러그래프에서는 인덴테이션은 작동하지 않아요. 인덴테이션이 작동하는 게 나중에 나오는데, 인덴테이션은 어떤 목적에서 쓰는 뭐 리스트라든지 그럴 때 다단계 리스트라든지 이런 것에서 쓰는데, 패러그래프에서는 인덴테이션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보시면 아시죠? 네. 작동하지 않습니다. 라인 브레이크는 뭐냐면 줄을 한 줄을 떼는 거예요. 줄을 한 줄을 떼는 거예요. 그래서 한 줄을 떼고 싶을 때는 어떡하냐? HTML로 컨버전이 되면 여기 브레이크, 그러니까 패러그래프 하나가 끝나는 게 아니라 브레이크가 만들어지게 할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여기다가 두개 이상의 스페이스를 끝에다 넣으래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예를 들면 여기다가 엔터를 쳤죠? 네, 엔터를 쳤는데 이러면 패러그래프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렇게 공간이 뜨죠. 근데 그냥 줄바꿈만 하고 싶어요. 그럴 땐 여기다가 스페이스 두개 이상을 넣으라는 겁니다. 하나, 둘. 그러면 줄바꿈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 하면 왼쪽에서는 이게 왜 줄바꿈이 여기서 일어났지? 이거를 가끔마다 이해하지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줄바꿈은 가급적이면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또 하나. 그러면 그냥 HTML이 된다고 했으니까 여기다 그냥 브레이크 쓰면 안 되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두줄 바꾸는 거 하지 말고요. 이렇게 하고 그냥 HTML 브레이크를 여기다 넣어버리는 거예요. 그래도 브레이크가 됩니다. 된게 맞나요? 네, 한번 볼까요? 네, 된게 맞습니다. 브레이크를 집어넣으면 이렇게 브레이크가 일어납니다. 그럼 예를 들면 여기다가 브레이크를 넣고 싶다. 브레이크 넣으면 HTML 브레이크가 일어나요. 오브에서 떨어지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HTML로 브레이크하는 방법이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깔끔하게 보이잖아요, 명백하게. 알겠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백슬래시 뭐 이런 거 쓰지 말라는 거고요. 이렇게 쓰는 것이 좋다고, 브레이크를 쓰는 것도 괜찮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강조입니다. 강조. 강조할 때는 볼드를 쓰고 싶으면 스타스타를 달고 언더바를 써도 볼드래요. 그리고 이렇게 붙였어도 네 볼드가 된답니다. 그러니까 내가 여기 마이 도큐먼트만 볼드로 하고 싶어. 그럼 스타 하고요. 스타 하면 요 부분이 네. 예, 이렇게 마크다운 여기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 파란색으로 바뀌고 여기가 굵은색으로 바뀌죠. 네, 볼드 텍스트 바뀝니다. 그러니까 언더바 쳐도 된다라고 했어요. 언더바 이렇게. 잠깐만요. 네, 여기서 점 대신에 언더바 이렇게 쳐도 된다고 그랬는데, 언더바 치려면 앞뒤가 다 짝이 맞아야 되겠죠? 언더바 이렇게 쳐야 됩니다. 한쪽은 스타 치고 끝에는 언더바 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러브 이즈 볼드 이즈 볼드라고 했으니까 요걸 붙여 쓰고 싶을 때는 이렇게 쓰잖아요. 그죠? 이렇게 하면 작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작동하지 않을까 생각해 보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프로그램 우리 짤 때, C 언어로 프로그램 짤때 이런 거 많이 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def a 뭐 aa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언더바는 이탤릭이나 또는 저기를 쓰기 위해서 쓰는데, C 언어에서 프로그램 짤때 저런 것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만약에 단어가 붙어 있을 때, 이 단어가 떨어져 있을 때는 상관없는데, 떨어져 있을 때는 상관없는데 붙어 있을 때는 이렇게 쓰지 말라는 거예요. 붙어 있을 때는 반드시 스타로 하라는 겁니다. 알겠죠? 어렵지 않아요. 네, 스타로 하면 마이 이렇게 예를 들면 마이 독 그러니까 한 단어인데 마이 도큐먼트 프롬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도큐먼트만 볼드를 쓰고 싶어. 그럴 땐 이렇게 스타를 쓰라는 겁니다. 네, 다음은 이탤릭이에요. 이탤릭.
이태리 리그는 어떻게 하냐면 스타 하나나 언더바 하나예요. 스타 하나나 언더 하나니까 네, 요거 그냥 카피해서 한번 해볼게요. 카피해서 컨트롤 C에서 컨트롤 V 했더니 네 이렇게 캣 E 이태리 리그 나왔죠. 여기 보시면 네 캣이 이태리 리그 나왔습니다. 만약에 언더바로 하면 좋겠죠. 네, 언더바로 이렇게 해도 네 언더바 시작해서 네 언더바 끝까지 이렇게까지가 그러면 이만큼이 이탤릭으로 나타나겠죠. 그렇죠? 그런데 그러면 뭐 똑같겠죠? 그런데 이제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게 A cat me though 이렇게 단어가 다 붙어 있을 때 이탤릭을 쓰고 싶다면 이렇게 언더바는 이건 작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왜 그런가 생각해 보시면 예를 들면 뭐 아까 C 언어 얘기할 때 얘기했잖아요. def A는 뭐30뭐30 이렇게 해갖고 데프인데 여기가 A만 이태릭으로 나오게 하는 그런 것이 되면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씁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A만 이태릭으로 나 보이죠? 그죠? 이렇게 쓸 일은 별로 없지 싶은데 하여간 조심하셔야 된다. 그러면 그냥 쉽게 생각하면 그럴 수 있겠죠. 에이, 그러면 난 스타 쓸래. 그런데 또 스타가 필요한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이런 것도 생각해 보세요. 언더바, 스타, 언더바. 이러면 스타가 그 예를 들면 이탤릭으로 보일까요? 네. 이탤릭으로 보이네요. 그런데 언더바 스타기 때문에 요것도 이탤릭 선언한 거고 요 스타 때문에 이게 이탤릭이 선언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혼란스럽게 쓰시면 안 됩니다. 네, 그렇고요. 볼드앤이탤릭은 어떻게냐면 샵 3개입니다. 언더바 3개 또는 샵 3개. 너무 쉽습니다. 뭐 제가 한번 카피 떠볼게요. 이렇게 쓰면 네. 네, 그러면 이탤릭이고 볼드예요. 알겠죠? 볼드앤이탤릭 이건 또 똑같은 얘기인데 이렇게 단어가 붙어 있을 때는 이렇게 단어가 붙어 있을 때는 언더바로 쓰지 마라. 블락코트는 뭐냐면 이게 전체가 인용문이다 할 때는 블락코트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다가 이렇게 오른쪽 꺽쇠죠. 오른쪽 꺽쇠를 넣고 그냥 쓰면 돼요. 그리고요. 그다음에 계속 이제 오른쪽 꺽쇠 넣고 그다음에 아주 그다음에 계속 이렇게 되면 계속 이어져서 이만큼이 블록코트예요. 그러니까 인용문이에요. 그다음에 뭐 이환용 이렇게 썼어요. 근데 보시면 이 블럭코트도 하나의 패러그랩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 이게 줄바꿈이 안 일어나요. 패러그랩인데 인용이 됐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이렇게 색깔이 약간 다르게 장식이 돼요. 그러면 이거 색깔이 이거 말고 다른 색깔로도 보일 때가 있나요? 그럼 이거 한번 보십시다. 오프닝 브라우저에서 보면 브라우저에서는 다르게 에? 보이지 않죠?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왼쪽 파일을 저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장하고 그런 다음에 오프닝 브라우저 해볼게요. 그럼 이렇게 나옵니다. 아 이렇게 보이는구나. 아 흰 바탕에서는 웹에서는 이렇게 보이는구나 보실 수가 있겠죠. 그러면 다음에 만약에 이것도 똑같이 그럼 패러그랩의 룰들이 작동하냐? 예를 들면 뒤에다 두칸 찌면 네 줄이 바뀝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그러면 인용문인데 패러그랩이 바뀐 인용문 할수 있느냐? 네, 이렇게 하면 빈한 줄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 인용문이 한 줄이 떨어진 인용문이 됩니다. 환용비 아주 하고 이환용문이 붙었죠?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네스티드 블락코트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인용문이 인용을 해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나요? 네, 그럴 수 있어요. 생각해 보면 여기서 그럼 두 개를 넣어요. 그래서 아주 유니버시티 이환용, 그 다음에 다시 여기 하나짜리 인용으로 뭐2021뭐 이런 식으로 쓰면 네? 이게 붙어버렸네요. 다시 일로 돌아올 수는 없는 건가요? 그럴 때는 어떻게 되나요? 여기 이환용에서 패러그랩을 떼야 되나요? 패러그랩을 떼볼게요. 이렇게 되네요. 패러그랩을 떼면 그렇죠? 이렇게 패러그랩을 떼면 새로운 패러그랩에서 패러그랩에서 인용해서 인용의 인용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리고 그러면 코트 안에서 헤딩이나 또는
뭐 볼드체나 이런 거쓸수 있느냐? 네, 쓸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전체 카피해서 볼게요. 여기서 보시면 네, 이렇게 됩니다. 보시면 The Quarterly Result Look Great 하고 나오고 이건 헤딩 레벨 4짜리 헤딩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이거는 마이너스나 이런 것들은 뭐냐면 리스트예요. 그런 리스트가 나오고 그다음에 리스트도 가능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됩니다. 이제 그러니까 인용 안에 이런 기능들을 신텍스들을 쓸수 있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많이 늘었어요. 블락코트 베스트 프랙티스. 그 이렇게 하지 마세요 하는 건 뭐냐면 이게 코팅이 블락코트가 들어가면 여기 블락코트 하는 부분에 시작하기 끝 부분에 한 줄을 이렇게 떼주라는 거예요. 붙이면 이건 하나의 코트가 되죠. 그러니까 떼주는 게 좋다는 거고 여기 여러 줄을 뛴다고 해서 결과는 나타난 결과는 똑같습니다. 요걸 붙여볼게요. 붙인다 하더라도 붙이든 떨어뜨리든 요게 렌더링된 결과는 달라지지 않지만 이쪽 소스 코드 입장에서 보기에는 읽기가 이게 더 편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리스트는 두 가지 리스트예요. 넘버 리스트가 있고, 그러니까 오더드 리스트가 있고 순서가 있는 리스트가 있고 그냥 점을 찍는 리스트가 있어요. 언오더드 리스트 그런 게 있는데 오더드 리스트는 어떻게 만드냐면 그냥 숫자를 쓰면 됩니다. 숫자를 쓰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쓸게요. 네. 1번은 이거, 2번은 이거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그러면 왼쪽에 퍼스트 아이템, 세컨 아이템, 서드 아이템 이렇게 나오죠. 그럼 이 번호를 꼭 맞춰야 되느냐? 그런 거 아닙니다. 아무렇게나 써도 됩니다. 숫자하고 점 찍으면 돼요. 이렇게 찍어도 자동으로 번호를 제대로 맞춰줍니다. 네, 이렇게 만들 수 있고요. 여기 이제 내려가서 보시면 멀티레벨로 만들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만들고 싶다. 그랬을 때는 이렇게 네.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다가 이렇게 넣고요. 커피 떠볼게요. 이렇게 넣어서 인덴테이션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다가 탭을 치던가 스페이스를 4개를 넣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자동으로 인덴테이션이 일어납니다. 인덴테이션이 일어나고 그게 거기서부터 넘버링이 다시 돼요. 그러니까 여기 번호가 1, 2, 3이 매겨지고 여기 또 1, 2를 넣어도 1, 2, 3, 4에도 새로 매겨지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매겨집니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1 가로치고 이렇게 하는 거 점으로 하시라는 게 좋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언어오더드 리스트는 마이너스나 점이나 마이너스나 스타나 플러스 이런 것들을 쓰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한번 여기는 멀티레벨까지 다 카피를 떠볼까요? 네, 이렇게 떠서 Ctrl C 해서 네, 여기서 넣어볼게요. 그랬더니 네, 점이 찍히죠. 그런데 여기는 unordered 리스트의 경우에는 자동으로 이렇게 점점점점 동그라미 이렇게 모양이 자동으로 바뀝니다. 그러면 안으로 더 들어가면요. 네, 모양이 조금씩 다 바뀌죠. 이렇게 바뀝니다. 네모 이렇게 자동으로 모양들이 만들어집니다. unordered 리스트인데 마이너스를 하고요. 예를 들면 12점 이렇게 하면 약간 이제 혼란스럽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죠? 예를 들면 이렇게 썼어요. 그러면 그런데 이렇게 되면 보세요. 여기서 12를 썼더니 12부터 시작해서 넘버링이 매겨졌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게 이러면 이건 난 지금 넘버리스트가 아니라 그냥 12점이라고 하는 글자를 쓰고 싶은데 그럴 땐 어떠냐면 점 앞에다가 여기다 백슬래시를 쓰라는 겁니다. 이렇게. 알겠죠? 12 그러면 이거는 12점은 넘버드 리스트가 아니라 그냥 저기다라고 알려주는 거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아하, 점에다 백슬래시를 쓰면 넘버드 리스트가 아니구나라고 하는 걸알수 있습니다. 알겠죠? 네. 그리고 아이템들을 이렇게 이런 돛대로 표현할 때는 여기 이런 식으로 모양들을 자꾸 바꿔가면서 이런 식으로 쓰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쓰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네, 보면 네, 이렇게 사실은 작동은 해요. 작동은 하는데
보시면 자동으로 무슨 일이 발생했냐면, 보세요. 똑같이 이렇게 간격이 떨어진 게 아니라 패러그래프가 하나씩 떨어졌습니다. 아,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인식을 하냐면요. 아, 이 리스트하고 이 리스트하고 이 리스트하고 이 리스트는 다른 거다.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줄을 제가 몇번 복사할게요. 그러면 잘 보세요. 이 퍼스트 아이템이라고 한건 도토도토스로 시작됐지만, 얘들은 하나의 리스트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여기 스타로 되어 있는 세컨드 아이템과 여기 패러그래프가 하나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자기가 이렇게 하고 싶으면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건 이렇게 하지 말고요. 만약 패러그래프 떼고 싶으면 똑같이 이렇게 쓰시라는 겁니다. 이렇게 쓰는 게 훨씬 더 보기가 좋다는 겁니다. 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어디까지 배웠냐면 리스트까지 배웠어요. 리스트 여기 이 화면을 넓혀 보면 이렇게 쭉 순서가 나는데 리스트가 있고요. 어노더 리스트까지 마치 배웠고 그다음 배울 차례가 이제 adding element in 리스트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리스트 안에다가 paragraph을 넣는 것, 리스트 안에다 블록커트 넣는 것, 리스트 안에다 코드를 넣는 것, 리스트 안에다 이미지를 넣는 건데 보시면 코드 이미지 요거는 나중에 배워요. 그래서 제가 리스트 안에다가 다른 엘리먼트 코드나 링크나 이미지나 뭐 이런 것들을 넣는 방식은 요걸 먼저 설명한 다음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동영상이 너무 길어지면 지루하니까 제가 여기서 자르고요. 베이직 신택스를 두 편으로 만들 테니까 다음 편에서 또 나머지 코드 이런 것들 배우시고 그 다음에 리스트 안에다 이런 것을 에딩하는 방법을 배우도록 하시겠습니다.